파라다이스도 잠깐 같이 보죠. 일단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이 시세를 이제 내고 난 다음에 이제 고가 권역에서 별다른 거래는 없이 이제 움직이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은 업황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군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2014년도에 이 파라다이스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실 얘네들이 이제 시가총액 2위까지 했었습니다. 1등이 그때 이제 셀트리온이었고, 2등까지 올라왔고, 뭐, 그랬었는데요. 서울 반도체는 삐까삐까 쳤죠. 그때 우리가 이제 한창 이제 바카라 장세라고 해가지고, 요거하고, 그것도 같이 올라갔던 게, 엔터주, 뭐, YG 엔터라든지, 그때 CJENM, 그리고 뭐, SM, 뭐, 요런 기업들도 주가 다 좋았어요. 그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차지하고 있었고, 파라다이스, 뭐, GKN, 이런 것들이 2014년도에 좋았죠.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뭐, 고가 권역에서 영종도 복합 리조트를 짓느니 마니 뭐, 그런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정부 정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관광 산업이었거든요. 관광. 근데 이때 갑작스럽게 이제 무너졌던 것이 바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 드라백, 또는 마카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카지노를 단속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파라다이스도 국내 업체지만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빠져버렸거든요. 중국인들이 드라백도 줄고 그리고 일단은 관광객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러면 또 2018년도에 또 빠졌던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업종들 자체가 이제 해외인들,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뭡니까? 카지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인이나 우리나라 말 특히 이제 일본. 근데 드라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드라백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한번 판돈. 거기 이제 판돈 자체를 거는 것이 중국인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관광객 유입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반대로 이 주가 추이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뭔가에 대해서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럼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그 다음 파동, 이제 하락 파동 안에서 하락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여기 반등 파동이 한번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더 여기에서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 나왔고 지금 여기에서 반등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러면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것은 바닥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요 자리는 지금 지켜주겠다는 거고 요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또 반등 나오는 거고 이거를 주봉으로 조금 돌려보면 자, 그냥 결국에는 여기 고가에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또다시 반등 나왔지만 이 반등에서 거래량이 터져버리죠. 여기서 끊어먹는다는 얘기예요. 끊어먹었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그 다음에 지진이 약해버리죠. 그죠? 약하게 빠지면서 내려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요 부분이 또다시 저항 구간으로 매집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위에서 또다시 이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또 빠져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밑에서 이제 올렸던 자리가 요 자리 16,700원 정도 되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여기쯤 되면 일단은 이 추세, 이 125일선 자체는 깨지지 않는 것이 예전보다 나쁠 거는 없다라는 판단이 더욱더 큰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주가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제 사드, 그리고 중국,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국내 뭐 카지노업계 규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이네 가지의 악재가 이미 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네 가지가 지금 다 반영되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이네 가지 외에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다름진님 얘기했던 대로 요런 자리 밑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리 빠지더라도 이 밑에 이 저가는 깨지지 않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유효하다. 저도 바닥 구간이라고 보고요. 대신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은 1차적으로 이런 자리 위에서 한번 눌렸던 자리가 한 2만 원대부터 첩첩이 이제 저항이거든요. 요런 자리를 기점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보면 여기 이제 이 16,000원, 15,000원 자리 자체가 또 더블 TP 가격 두 배로 매기면 그게 또 3만 원이에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여기서 매집을 한 뒤에 3만 원까지 한번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자리 자체를 좀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